본인이 약간 당황한 것 같은데요. 갈취해간. 네. 마음의 갈취해간. 아, 이게 제가 지금 춤추는 게 아니라요. 아, 오늘 진짜 갈취 같다. 그래서 이렇게 헤엄친대요. 네, 비슷한 거 같죠. 오늘 좀 싱싱한 갈취요리 먹으러 함께 가보시죠. 갈취요리군요. 은빛 생선의 귀한 갈치가 떴습니다. 눈부신 자태를 내면 가을 식탁 풍성하게 해줄 갈치. 매콤하게 챙겨도 담백하게 챙겨도 환상적인 맛 자랑하는 갈치 요리의 맛의 기술들 지금 만나봅니다. 갈치 요리 맛의 기술 배우러 제주시 건입동으로 향했습니다. 셰프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와, 이게 그 제주도 예. 은갈치. 예, 예, 유명한 은갈치. 야, 이거 빛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여주세요. 와, 좋죠. 어머나, 반짝반짝. 어디 싱싱하기만 한가요? EPA와 DHA 함량이 높고 단백질과 비타민도 풍부한 건강식품 갈치는 원기보충, 스트레스 회복에 아주 좋답니다. 그럼 갈치 가지고 어떤 요리 제일 먼저 하실 거예요, 어머니? 아, 손님들 먹기 좋게 갈치 조림용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동욱 씨도 네. 손질하는 거 잘 보고 있다가 네. 한번 해봐요. 배우러 왔습니다. 네. 네. 생선 손질 어려운데. 오늘의 첫 번째 맛의 기술, 바로 깔끔한 재료 손질 되시겠습니다. 갈치는 의외로 손질하는 데 손이 많이 가는데요.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지느러미를 싹 제거해 준 후 토막을 내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토막을 낸 후에 다시 한번 내장을 깔끔하게 긁어내줘야 비로소 손질이 마무리되는데요. 이 상태로 소금에 절여서 냉동실에 보관해두면 편안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저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물리의 송동욱의 도전! 도전! 갈치 손질 도전! 조심하세요. 자신감 때문에 수채인조 갈치 손질 자, 갈치 분해 쇼! 쉽게 오. 생각하고 덤볐다가 아주 쉽게 맞췄습니다. 이 갈치의 지느러미, 이게 바로 비린내 주범인데요. 지느러미 손질이 어우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아이고 살 침 뻔했는데요. 아유 다 자르네.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비싼 생선을. 아이 저 못하겠어요. 셰프님 그러면 이렇게 손질하면 뭐가 좋은 건가요? 근데 이게 지느러미를 손질 안 하면 지저분해 보이고 국을 끓이든 조림을 하든 네. 하면 먹기도 불편하지만 보기가 싫어요. 이 국물이 부엌에 떠버리니까 까맣게. 갈치 손질도 다 끝났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갈치 조림 조리에 들어갑니다. 먼저 3cm 두께로 썬 무화 감자를 물과 함께 냄비에 넣고 끓여줍니다. 싸울 일은 없겠네요. 토막낸 갈치를 넣은 후에 양념장을 넣어 감자가 둘다 있어. 미리 한 큰술을 풀어 채소에 간이 잘 배도록 한 차례 끓여준 후 나머지 양념장을 모두 넣어서 간장을 졸여줍니다. 그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 아주 간단해 보이는 조리법에 맛의 기술이 꼭꼭 숨어 있는데요. 근데 갈치가 신선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조림하면 또 양념이 중요하잖아요. 네. 하... 양념 한번 맛보세요. 이렇게 맛보기는 힘들 것 같고 네. 살짝 한번 찍어서 저걸 한 번에 다 먹으라고 하신 거죠? 야, 순간 상상이 됐어요. 이 양념푼 그 국물에 밥 비벼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매콤하면서도 되게 깊은 맛이 나요. 자극적이지 않고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 바로 이 양념장이 큰 몫을 하는데요. 양념장에는 간장, 된장, 고추장, 생강, 마늘, 후추 등 10가지의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고루 섞은 재료들을 바로 쓰느냐? No. 갓 만든 양념장은 냉장실로 직행 일주일간 숙성시킨 후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먹을 때는 하루 정도만 숙성시켜서 해도 돼요. 맛의 깊이를 더해주는 특제 양념장! 시간을 잊고 쫀쫀하게 맛을 가면 양념장 하나만 있으면 감칠맛나게 매콤한 갈치 조림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양념장을 넣은 갈치 조림은 마지막에 센 불로 10분간 끓여 마무리! 비주얼만 봐도 없던 입맛 돌아오고 행복 지수가 쭉 올라가는 것 같죠? 네. 갈치 요리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단출한 재료로 탄생하는 갈치 요리 뭔가 눈치채셨나요? 뭐예요? 아 이거 여보세요, 나 다 됐다. 셰프님 얼른 와보세요. 그 갈치국 그 들어가는 재료들 준비 이제 다 했죠? 아 제일 중요한 게 빠졌네. 제일 중요한 거요? 그게 뭔가요? 오늘의 세 번째 맛의 기술 물을 주세요. 아니,
갈치국엔 채썬물을 넣어라. 좀 시원해지겠어요. 전 제일 중요한 거 빠졌네 해서 갈치가 제일 중요한데 생각했는데 무였어요. 물을 넣으니까 더 갈치국이 시원하고 담백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가 들어가요. 갈치국의 깔끔하고 칼칼한 맛에 시원하고 담백한 맛을 더해주는 무. 우리 팔팔 끓일 때 갈치를 넣고 얼갈이 배추까지 넣어줍니다. 갈치국엔 별다른 양념 없이 다진 마늘과 소금 그리고 청주를 살짝 넣어주면 끝. 제철의 기운에 듬뿍 담은 갈치국. 식이섬유 많은 배추와 해독작용이 뛰어난 늙은 호박까지 곁들여져 더없이 좋은 영양 한 그릇입니다. 야, 갈치 한 상이 이게 딱 완성이 됐는데 하, 뭐부터 먹어봐야 될지 진짜 막 너무 행복한 고민이 됩니다. 알아서 드셔야지 뭐. 네. 정답. 아, 요즘 날씨도 쌀쌀한데 저 뜨끈하게 좋겠다. 와. 곰탕 저리 가라요, 여러분. 이게 막 시원하면서도 와. 조림을 칼칼한 건데. 아, 조림. 얼마나 마음을 많이 졸였는지 몰라요. 네. 오늘 왜 이렇게 자꾸 아재 개그를 하시죠? 아. 마음을 졸이게 한 조림. 자. 저도 모르게 용트름이 와, 매콤하면서도 진짜 숙성된 양념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진짜 기가 막혀요. 갈치 요리만 있으면 식탁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철을 맞이한 맛있는 제주산 등갈치 첫 번째 맛의 기술은요, 갈치의 내장과 지느러미를 잘 제거를 해라. 두 번째 맛의 기술은요, 갈치 조림의 맛은 양념 맛입니다. 양념은 일주일 동안 냉장 보관시켜 주세요. 가정에서는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맛의 기술은 갈치국의 시원한 맛을 위해서 무채를 사용해라.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우리 모두 맛있는 갈치! 시월 갈치는 삼겹살보다 낫고 은빛 비늘은 황소 가격보다 높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양도 풍부하고 다양하게 조리도 가능한 갈치! 오늘의 맛의 기술로 맛있게 드셔보세요!